사단법인 세계보구마 전도협회 미주영산업인 선교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현장 곳곳에 빛의 망대 세우는 미래 살릴 망대 운동. 지난주 토요 핵심은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로 안양 동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사단법인 세계보구마 전도협회 북한 선교국 국장, 여교역자협의회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세계보구마 전도협회 미주영산업인 선교국이 지난 북미주 산업인 대회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미주 영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TCK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LA주의 토요 핵심에서 그리스도 언약교회가 받은 성전의 응답과 말씀 성취의 여정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성취될 미션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미주 지역 목회자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목회자는 24 기도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렘넌트와 다민족들의 보이지 않는 배경과 실제 질병을 치유하는 답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할 미주 지역 전도제자들과의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토요 핵심은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로 안양 동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산업선교와 핵심은 공무원 선교국에서 사회와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았고 동부 서밋 크리스천 스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예배 앞서 류광수 목사는 안양지회 목회자 부부에게 참된 부흥 준비란 제목으로 특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복음으로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리고 눈에 안 보이는 상처를 치유하며 성도와 렘넌트에게 300%의 응답이 보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777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의 축복을 누림으로 내게 주신 업을 통해 황금어장과 현장을 살리는 캠프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산업선교 후에는 사단법인 세계보구마 전도협회 북한 선교국 국장 이용태 목사와 여교역자협의회 회장 서말신 목사의 임명식이 진행됐습니다. 거짓 행복과 참된 행복의 현장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공무원이 가져야 할 네 가지 비밀망대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가장 편히 3 집중, 3 세팅, 3 응답의 축복을 누림으로 공무원을 통해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명석 박우영 사모의 인도로 안양지회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사역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 파트별 사역자 모임은 토요 핵심 장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전도제자 훈련. 9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4일 덕평을 UTC에서 열립니다. 현장 등록 확인은 오전 8시부터 이동 2층에서 진행되며 찬양이 10시 10분에 시작되고 1강 메시지는 10시 반, 2, 3강 메시지는 2시에 선포됩니다. 22일 주일까지 연장 등록 받습니다. 다음 10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10월 22일에 진행됩니다. 2024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만 중화권 살릴 수 있다란 주제로 10월 3일에 덕평원 UTC에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등록이 시작됐으며 오는 30일까지 등록받습니다. 10월 일본 전도 집회가 세계 살릴 일본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10월 8일부터 이틀간 동경 아라카와 구민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는 30일까지 2차 등록 받습니다. 또한 일본 현지의 다락방 성도들과 제자들을 위해 전도자료 구입을 사전 신청 받습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며 9월 렘넌트 데이와 10월 일본 전도 집회 현장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각 사전 구입 링크는 위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전도운동을 이끌어갈 미국 전역의 렘넌트들이 LA에서 진행되는 제21차 미주 렘넌트 대회에 모여 말씀을 받습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이틀간 리더 수련회, 11월 28일부터 3일간 본대회가 LA에서 열립니다. 10월 6일까지 등록받으며 위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개인 로그인이 필요하며 참가자의 나이, 숙소 사용 여부, 객실 종류,
동반 자녀 유무에 따라 등록비 차이가 있으므로 안내문을 자세히 참고하여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대회 장소는 추후 공지되며 세부 안내는 위하 해외 집회 일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9월 28일 토요 핵심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일본 오사카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리며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24 기도로 누리며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